자, 여러분, 이제 주택법 649쪽을 보겠습니다. 자, 사합계획 승인 파트를 보겠는데요. 거기 주택법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사합계획 승인 대상 위에다가 주택법. 지금 우리는 무슨 법을 공부하고 있습니까? 주택법이다. 그래, 이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 대지 조성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 주체. 그때 사업계획서 작성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데, 이 승인 대상, 승인 신청에서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 이 대상을 첫째 시간에 말씀드렸죠. 주택건설 사업이다. 그때는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 나눌 수 있고요. 대지 조성사. 단독은 30호 이상. 공동 30세대 이상. 대지 1만 주택 이상. 다만 이 단독주택 중 한옥의 경우는 50호 이상.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이런 대규모 사업을 하고 있을 때는 사업계획서 작성해서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서 승인권자에게,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 규모를 가지고 출제한 바 있으니까요. 한옥은 50호 이상. 대지는 1만 용대 이상. 이거 꼭 아셔야 돼요. 이 규모 미만이면 건축법상 건축받아서 주택 건설에서 이용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걸 체크하겠는데, 649페이지.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 해당하는 거 해가지고요. 자, 다음에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에 주택과 부대시설 봉쇄로 배치도, 대지조성공사 설계도서 이런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제출해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야 된다. 박스 안에 들어가서 사업계획 승인 신청 시 첨부할 서류 셋째 줄 바로 그 신청서,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에다 사업계획서하고 주택 부대 봉쇄로 배치도, 공사 설계 도서, 대지 조성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할 때는 조성한 대지 공급 계획서, 공사 설계 도서 이런 것들을 첨부해서 승인권자에 제출한다. 이거 받으시고, 밑에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서 박스 안에 1번 단독택은 한옥 50호, 그리고 일반적으로 30호 이상이면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공동택 30세대인데 넘어가서 보시면 대지는 얼마 이상일 때 1만. 이 정도 보시고, 외적으로 뭐 50세대 이런 것들은 참고로만 보십시오. 그 다음에 650페이지 사업계획 승인권자 해가지고, 사업계획 승인권자 누구냐 이거죠. 동그라미 1번, 2번, 3번 이렇게 돼 있죠. 그래, 동그라미 1번 보면 이 주택건설 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 대지 면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대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그 대지 면적이 있겠죠? 그 면적이 10만 종부터 이상이다. 그리고 미만이다. 이 상황이면 규모가 좀큰 거죠? 그래서 그 지역을 관하고 있는 시도사 또는 대도시한테 가서 승인받으면 되고요. 미만이면 터, 광, 터, 특, 시장, 군수한테 가서 받으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참고로 보시고, 중요한 것은 동그라미 3번이다. 동그라미 3번 보시면 국토교통부장한테 승인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시도사 대도시장, 특광 특특 시장수가 아니고 국토교통부장한테 가서 승인을 받을 게 있다. 이게 중요해. 어떤 것은 이런 사업을 할때 국토교통부장한테 승인받아야 되냐? 자, 동그라미 기역, 니은, 디귿, 을꼭 받으셔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기역은요, 국가에 따 체크. 국가에서 만든 한국 토지 주택사 할때 여기 체크. 그래, 꾹꾹이가 사반다 그러면 국토교통부한테 승인 받는다 꼭 아시고. 그리고 여기 니은, 끝에 보면 국장이 지정 고시한 적 거기 있을 거예요. 거기다 체크. 디귿도 국토교통부장이 지정 고시한 적. 그 안에서 할 때는 국토교통부한테 가서 승인 받습니다. 그 다음에 리을, 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전력사, 지방공사 얘네들 공공사업체인데, 공공사업체가 출자해서 부동산 투자해서 만들었습니다. 근데 얘네들의 출자 비율이 50% 초과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었던 부동산 투자회사도 국토교통부한테 바로 승인받는다 이렇게 좀 봐주십시오. 이제 금방 언급했던 국가, 그 다음에 여기요, 리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그리고 얘네들이 출자해서 만든 이 부동산 투자회사, 얘네들을 묶어서 공공주택사업자를 하니까 참고하십시오. 공공주택사업자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시면 652페이지 저 심화를 보시면 한국토지주동사 지방공사 등록사업자는 동일한 규모의 주택을 대량으로 건설하는 경우 누구한테 가서 주택의 형별로 설계도서를 작성 제출해 승인받을 수 있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거기다 체크하십시오. 국토교통부장한테 승인을 받을 수가 있다. 오른쪽 페이지 가로 2번 중요합니다. 전시관에 했는데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인 주택 단위는 공급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 공급할 수 있다. 거기다 잘라버리고. 그다음에 4번 들어가셔서 이때 이렇게 주택 건설을 하게 한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고 싶다. 그때는 주택 건설할 수 있는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대지 소유권을 확보해서 그 서류를 첨부해가지고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승인을 신청해야 되죠. 근데 모든 경우에 주택건설에 따른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는 게 아니고 예외가 있어요. 어떨 땐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고도 바로 주택건설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서 승인받아서 사업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 내용이 동그라미 넘어가서 보시면 예외에서요. 자, 거기에 653페이지 마지막에 주택건설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고도 주택건설 사업계획서를 받아갈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어떨 때냐?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돼 있죠? 1번, 2번, 3번, 4번 좀 봐두세요. 그래, 이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았지만 이 대지 소유자한테 가서 사용 승낙서 받아서 계약서 쓰고 다음에 사업계획서이 떨어지면 잔금 줄 테니까 그때 쓰고 넘겨줘.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1번이고요. 2번. 이 사업을 하는 자가 국지공이다. 국가, 지방, 자치단체, 한국, 토지, 주택공사, 지방공사. 얘네들은 주택법상 주택건설 사업할 때 수용권을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수용 절차에 걸쳐서 수용하면 되니까 굳이 대지소유권 확보해도 된다. 3번이 중요해요. 이 사업을 하게 되는 이 사업장이 말입니다. 주택건설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 땅이 이미 국토개법상 지구단위 계획으로 결정 고시 돼가지고 지구단위 계획을 짜서 지구단위 계획 결정을 해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는 여기에 있는 대지 소유자한테 가서 다 소유권 확보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여기에 있는 땅 주인들한테 가서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되는 거예요. 사용 승낙서, 이걸 사용 승낙서 받는다, 이걸 사용권을 확보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사용권을 일단 80% 이상만 확보해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시작하면 승인권자 승인 내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면 그때 이 사용권을 확보할 때 95% 이상 확보했다. 그러면 약5% 미만의 땅 주인들이 지금 협조를 안 해주고 있는 친구들이겠죠. 그네들은 땅 몽땅 달라고 버티는 자들이죠. 그네들 의사 무시해버리고 일단 95% 사용 승낙서 받아서 사업계획 승인 시작하면 승인 내주겠다. 그리고 그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모든 대지 소유자에게 팔고 나가라라고 매도 청구 해버리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사업자와 주택조합이 공동사업을 하게 된다. 그럴 경우는 이 안에 대지 소유권 95% 이상만 확보하면 된다. 그래서 5% 미만의 자가 알밖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말고 사업계획 승인 신청해라. 그러면
승권자 승인 내리겠다. 그때 반대파에게는 매도 청구서 보내버리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 내용이 바로 3번에 나오죠. 3번. 3번. 그 동그라미 3번에서요. 동그라미 3번에서 오른쪽 페이지 05번 있잖아요. 오른쪽 페이지. 거래 화살표네. 그래서 매도 청구를 좀 잘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겠는데요. 매도 청구. 매도 청구를 잘 봐두셔야 돼요. 가로 1번. 가로 1번 좀 중엽해가지고 지구단에게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 사업에 해당 대지 면적의 80% 이상 사용권을 확보하여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주는 다음에 따라 할 때 다음에 따라 동그라미 치고 다음은 밑에 동그라미 1번, 2번입니다. 고려 화살표. 그래 동그라미 1번, 2번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 대지 중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와 건축물 모든 그 대지하고 건축물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하고 건축물 소유자에게 그 대지를 시가, 시가 동그라미 시가대로 팔고 나가세요라고 법원에 따라 매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이때 법원으로 달려가기 전에 매도 청구 대상이 된 대지 소유자하고 일단 협의를 하고 오세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협의해가지고 안 되면 오세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협의는 3개월 이상 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 이상 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되죠. 자, 그래 이렇게 매도 청구를 하기 전에 3개월 이상 협의를 하고 그래도 안 되면 매도 청구 소장 들고 와라 이거죠. 그러면 판결해서 팔고 나가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때 동그라미 1번 주택건설 대지 중 95%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했다. 그러면 이 숫자 봐주세요.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그 대지 모든 소유자에게 그때 모든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모든 소유자 해봐야 5% 미만의 토지 소유자죠. 그런 자에게 다 팔고 나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80% 이상은 확보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대지 소유자에게 사용 승낙서를 80% 이상 확보했고 95% 이상 못 채웠어요. 94%까지만 확보했어요. 이렇게. 그래도 사업계획 승인하면 승인 받죠. 승인 받았던 사업주는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 소유자 중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 결정고시를 기준해서 소급해가지고 10년 이전에 이미 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알밖에 들어갔다 볼 수 없어요. 그래서 10년 이전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빼고 10년 안 된 사람들만 매도 청구를 허용한다라는 것이 동그라미 2번에 있으니까 2번까지를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이 반대파의 땅 주인이 어디에 소재하고 계신지를 모른다. 그자의 주소 불명이다. 그래서 지금 그자 걸 지금 매도 청구를 하게 된다. 그때는 바로 감정평가법이 두 명 이상 동원해서 감정가 매겨가지고 공탁하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그것이 저 가로 2번에 동그란 1번, 2번이니까 참고하시고요. 654페이지, 654페이지 보시면 가로 3번에 1번, 2번 읽어두세요. 이 사업계획은 바로 부대시설 봉쇄로 설치계획에 꼭 포함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사업계획서 작성해서 주택건설을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서 신청서를 하면 이렇게 주택단지 주택만 딸랑딸랑 건설한 게 아니라 여기다 부대시설 넣는다, 봉쇄 넣는다 이걸 꼭 넣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2번 사업계획 승인권자 이 사업계획 승인권자 얘네들이죠. 행정청이죠. 얘네들은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받아가지고 무리하게 야 여기 주변에 뭐 공원을 몽땅 만들어서 기부채납 해라 여기다 뭐 초등학교 만들어서 기부채납 해라 이렇게 강하게 요구를 못합니다. 여기 주택단지 입구에 도로 좀 만들어가지고 우리 시에다 기부채납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건 괜찮아요. 협의해가지고 이건 불법이 아닙니다. 자, 2번에 그거예요.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사업계획 승인할 때 사업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에 해당 주택건설 또는 대지 조성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거나 과도한 기반시설 그때 기반시설은 도로, 공원, 학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써보세요. 그런 기부채납을 요구해서 안 된다. 과도한 것은 안 된다. 이 주택건설 단지 옆에 있는 도로 만들어서 내놔라 이렇게 하는 괜찮아요. 그래 너네들도 진도를 쓰고 우리 시에다 내놔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얼토당토하게 저 공원 크게 하나 만들어서 우리 시에다 기부채납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 꼭 읽어두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656페이지 656페이지 보면 아까 자 했던 내용 나옵니다. 1번 이렇게 사업계획 승인 신청 대상을 가지고 승인권자에게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들어가면 며칠이 답 나온다고 60일 수치 중에 60일 받으시고
그 다음에 가로 2번 승인 떨어졌다면 고시까지 해줘라. 고시한다. 그까지만 봐주시고. 그 다음에 밑에 가로 3번 1번 승인받은 사업계획서를 변경하려면 원칙적으로 또 변경승인 받아야 한다. 경면상을 변경할 때는 변경승인 받을 필요 없다. 이 정도 보십시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넘어오셔서 사업계획 승인 고시. 이 승인권자 OK해서 60인의 답을 줬는데 사업계획 승인 고시로 해줬다. 그러면 아까 사업장 이렇게 됐다. 이게 주택만 짓니까 공동주택만 짓는 게 아니라 아파트 있거나 상가 건축물도 짓고 관리사무소 뭐 이런 걸 짓죠. 이런 거 다 건축물이라죠. 이런 것들 건축부상 또 건축가 신청을 받을 필요 없다. 사업계획 승인 신청할 때 이런 서류 동시에 넣어서 승인 고시 받으면 건축상 사업계 건축상 건축가 받은 거 간주하고요. 이게 농지라면 농지상 농지 허가 받은 거 간주하고요. 산지면 산지 허가 받은 거 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사업계 승인 고시했다는 의제 처리상이라고 그래요. 그래 어떤 것들을 받은 거냐? 사업계 승인 효과에서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은 거 의제하는데 어떤 거냐? 1번 읽어 두시고 4번 읽어 두시고 7번 읽어 두셔. 그 정도만 좀 봐 두시고요. 통과. 자, 그다음에 넘어가셔서 가로 5번, 2번 이렇게 사업계획 승인 고시했더니 이제 공사 시작한다 그랬죠. 몇 년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이때 신고하고 들어가는데 착공 신고 들어가는데 5년이라고 그랬죠. 1년 연장 받을 수 있다고 했죠. 자, 그 내용이 가로 2번에 1번 나옵니다. 자, 박스 안에 5년 공고별로 할 때는 최초 공고는 5년, 두 번째 공고는 2년 꼭 봐주시고 그다음에 동그라미 3번 읽어두세요. 아까 이렇게 매도 청구 대상 토지에 대해서는 그자에 대하여 매도에 대하여 아직 소유자와 매도에 관한 합의를 하지 못했다. 그래 아직 그 매도 청구 소장이 안 나갔다. 그러면 함부로 공사 들어갈 수 없습니다. 어떨 때는 공사를 시작할 수 있냐? 해당 매도 청구 대상 대지에 대하여 대지 소유자가 매도에 대해 합의를 해줬다. 매도 청구에 대한 법원의 승소 판결이 나왔다. 그럴 때만 공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4번. 아까 몇 년에 범서 착수에 연장받을 수 있는가? 1년. 1년만 연장받을 수 있다. 4번. 이때 연장받을 수 있는 사유가 기업부터 비업까지 있는데 그중에 니음만 좀 봐두세요. 니음. 공사 착수기간 1년 이내에 범서 연장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니은. 해당 사업 시행지에 대한 이 사업 시행지에 대한 소유권 분쟁으로 인해 지금 공사 착수가 지연되고 있다. 그때 소유권 분쟁이 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을 때만 그걸 공사 착수 연장 사유를 인정해 줍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소유권 분쟁이 발생해가지고 공사 착수가 지연된다. 그때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에요.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만 바로 정당한 사유로서 착수한 1년 연장을 받아갈 수 있다는 것. 자, 그 다음에 가로 3번, 1번 읽어두세요. 이렇게 5년이 안 들어갔다. 그러면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임의적이다. 취소해야 한다. 그럼 틀려요. 1년. 연장 받고도 그때도 안 들어가면 역시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받으세요. 자, 그래 취소 사유에서 동그라미 1번에 끝을 보면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어떤 사유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냐? 박스 안에 기억, 니은, 디귿 꼭 읽어두시고요. 그런데요, 이렇게 이걸 공구를 나눠서 1공구, 2공구 나눠서 한다면 최초 공구에 대한 착공 신고부터 2인의 이 공사에 착수하게 되죠. 최초 공구 아닌 2공구는. 안 들어갔다 그랬을 때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죠. 취소해버리면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해버리면 1공구에 있는 공농택도 불법 건축이면 되니까 설령 2공구 2년에 안 들어갔다 하더라도 사업계획 승인은 취소할 수 없다. 거기에 기억에 마지막에 잘 써놨으니까 읽어두시고 그 다음에 니은 디그 사업체와 경매 공모로 이 대수권을 상실했다. 사업체 부도 파산으로 공사가 불가능하다. 그때도 취소할 수 있다. 꼭 취소해야 한다 아니라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니은 디그스 경우 이미 주택 분양 보증이 된 사업이면 보증회사에서 나머지 문제를 해결해서 진행할 수 있으니까 그때는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없다라는 거 받으십시오.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보면 예제 1번 사업계획 승인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바로 4번이 틀렸는데 사업체는 사업계획 승인 받은 후부터 1년에 공사 시작인데 틀렸죠. 5년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나머지 통과하고요. 예제 3번 볼까? 주택건설 사업계획서는 틀린 거 2번이 틀렸죠. 주택건설 단지 전체 세대수가 몇 세대 이상인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주택단지를 공급별로 분할해 주택을 건설 공급할 수 있다. 600세대 이상일 때만 가능하죠. 500세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예제 4번. 사업계획 승인이다. 틀린 거 3번이 틀렸는데 왜 틀렸냐?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사업체가 경매로 인하여 대지주택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취소해야 한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임의적이죠. 그래서 해야 한다. 틀렸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시면 662페이지. 이 사업계획 승인 고시가 떨어져 가지고 공사에 착공 신고하고 들어가는데 이때 공사 들어가는 사업체 바로 사업계획 승인 받아간 대로 공사를 성실하게 하도록 감독해야 되겠죠. 그래서 감열을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투입해서 보냅니다. 근데 이 사업을 하는 사업체가 국가다, 지방자치단체다, 한국토지지동사, 지방공사 이런 공공사업체 할 때는 밑자 해서 공사 감열을 지정하지 않는다라는 것. 이 정도를 알아주시면 좋겠는데요. 그 내용이 동그라미 2번에 있으니까 2번을 꼭 읽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로 2번에 감자 교체 지정 제한에서 1번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감자가 감자 증인하는 서류를 부정으로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업무 수행 중 위반 사항이 있음을 알고도 묵인하는 등 이런 사유에 걸리면 사업 주체는 감자를 교체할 수 있습니다. 감자를 교체하고 그 감자에 대해서는 몇 년의 범위에서 감리 업무 지정을 제한할 수 있냐? 1년 그 수치 봐주십시오. 자, 오른쪽 넘어오셔서 밑에 있는 박스, 이 감자가 사업계획 승인권자에 의하여 투입이 되었다면 어떤 일을 하냐? 감자 업무 대응에 해당하는 거 해서 1번, 기여, 시공자가 설계도에 맞게 시공하고 있는지 여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시공자가 사용하는 건축자재가 관계 법령에 맞는 기준에 맞는 건축자재인지 여부를 확인해서 감독합니다. 그리고 미음의 1, 설계도사가 해당 지형의 자가반지에 대한 확인도 하는 것이 감자가 할 일이다. 이 정도 보십시오. 넘어가셔서 4번의 기여. 이 감자가 감리업무를 시행하면서 위반 사항을 발견했다. 그러면 지체 없이 시공자 사업 측의 위반 사항을 시행할 것을 통지하고 7일 내에 자기를 감리로 투입시켰던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그 내용을 보고해야 합니다. 이 내용이 작년에 법 개정을 통해서 도입됐어요. 이 경우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감자는 500만 원의 과태료에 처벌받습니다. 작년에 이게 도입됐으니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예제 문제 하나 볼까요? 오른쪽 페이지 감유자 오른 거 이렇게 돼 있죠. 기여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감자가 업무 수행 중 위반 사항이 있음을 알고도 묵인한 경우 그 감유에 대하여 몇 년에 범해서 감유 업무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1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2년에 틀렸죠. 그리고 니은 디귿은 맞습니다. 자, 설계도서가 해당 지형 등의 자가반지에 대한 확인은 감자 업무에 해당하는 맞죠. 디귿, 감자는 업무 수행하면서 위반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시공자 및 사업 측이 위반 사항을 시정할 것을 통지하고 7일 내 사업계획 승인권자 그 내용을 보고했는데 맞죠. 그래서 니은 같은 경우는 맞습니다. 30일에 때 기출된 내용이죠. 자, 넘어가셔서 666페이지. 이 주택법상 이렇게 공사 들어가 가지고 공사 어느 정도 마무리 돼 가고 있다. 마무리가 돼 가면요. 바로 이 사업 주체가 사용검사권자의 사용검사 신청에서 사용검사를 받아 가잖아요. 사용검사 신청해서 사용검사 받아 가는데 그래야 사용을 하고 사용을 하게 할수 있는데 이때 사용검사를 신청하러 가기 전에 미리 이 입주 예정자들한테 와서 자기 집 하자가 있는지 하자 점검을 해 보세요라고 사전에 방문을 허용합니다. 이게 3년 전에 도입됐어요. 입주 예정자한테 와서 자기 좀 한번 체크 좀 해보세요라고. 입주 예정자. 자, 그러면 자기 집이 되니까 몇동몇호다 자기 집이 있죠. 이미 계약금 걸고 중도금 걸고 다 들어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자기 집이 다 배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이니까 하자가 있는지 더 자세히 보겠죠. 여기 하자 체크해서 수리해달라고 하면 다 고쳐줍니다. 자, 그 내용인데요. 자, 1번 사업 주체는 주택법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입주 예정자가 해당 주택 자기 집을 방문하여
공사 상태를 미리 점검하는 사정 방문을 할수 있게 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건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은 거기다 하나 써봐요. 입주 지정 기간. 입주 지정 기간 시작일 45일 전 해야 됩니다. 그래, 45일 전에 2일 이상 실시를 하게 돼 있다. 이렇게 하세요. 자,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2번 읽어두시고요. 그리고 3번까지 읽어두신데, 3번 보면, 이렇게 만약 입주 예정자가 와서 자기 집 다 체크하고 하자, 이렇게 있으니 고쳐달라고 하면은, 언제까지 다 고쳐놔야 되냐?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조치를 완료해야 된다. 이 정도만 보십시오. 넘어가셔도 되고요. 쭉 넘어가도 돼, 이제. 자, 670페이지. 사용검사 하나 있죠? 사용검사는 중요표. 거기, 이렇게 이제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요. 언제 신청하냐? 주택은 두 가지 있죠. 단독주택도 있고, 공동주택도 있고, 또 대지 조성 사업을 해서 지금 진행하는 사업장도 있을 것이고, 그때 주택건 사업이 대지 조성 사업이 완료될 때에 사용검사를 신청합니다. 사용검사 신청 누가 하느냐? 애당초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서 받아갔던 사업주체. 그런데 이 사업체가 중대 부도 파산이나 무너졌다 그러면 시공 보증자가 있으면 시공 보증자 잔여 공사를 끝내고 이자가 할 수 있고요. 이자마저도 부도 파산 나서 없다든 애당초 없으면 입주 예정자들이 입주 예정자 대표를 만들어가지고 잔여공사를 끝낸 다음에 이네들이 받아가기도 합니다. 때로는 사업체가 지금 공사가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받아가지 않고 있다 그러면 사업을 했던 주택 시공자까지도 사용검사를 신청해서 사용검사를 받아가고 일을 끝낼 수가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때 사용검사권자 누구냐, 권자가 누구냐. 원칙 그 사업장 하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인데 아까 이 국토교통부장관한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갔던 경우 수 있죠. 국토교통부장한테 그랬을 때는 국토교통부장한테 사용검사를 받아합니다. 국가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업체다 그때는 국토교통부장한테 사용검사를 받아가요. 그 내용을 가로 1번 읽어두시고요. 1번 보면 나와 있죠. 그리고 자 가로 3번은 이겁니다. 공급별로 구분해서 주택을 건설 공부하겠다라고 사업계획서를 받았다면 공급별 1공구가 공사 끝났다. 1공구가 공사 끝나면 1공구는 1공구대로 사용검사를 신청해서 사용검사 받아가고 2공구 이걸 공급별 사용검사를 합니다.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 공동택은 특히 동별로 공사 끝나면 동별로 물리적으로 구분해서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동별로 사용검사를 받아갈 수 있다는 거 어떨 때냐. 사업계획 승인 조건. 아까 기반서를 좀 뚫어놔라. 도로 같은 거 뚫어놔라. 그랬는데 그 도로가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그러나 일정 부분 완성된 공동택 있다면 물리적으로 사용할 때 문제가 없겠다 싶으면 동별 사용검사를 받아갈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자 그리고 가로 2번 가로 2번이 아니라 마지막에 이 사용검사 신청을 해서 받아갈 수 있는 자들이 나와 있죠. 마지막에 두째 주 사업 주체 하나 줄 것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 넘어오시면 시공보증자 제일 밑에 보면 시공보증자 그 다음에 입주 예정자 대표인 그 다음에 가로 2번에 두째 줄 해당 주택 시공자 얘네들이 사용검사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3번, 오른쪽 페이지 3번의 두째 줄, 이제 이게 중요해. 사용검사는 그 신청부터 15일에 해야 된다. 이거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보면, 가로 1번, 사업 주체는 또 입주 예정에는 사용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주택 대리를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데, 예주로 사용검사권자의 임시 사용 승인을 받으면 사용을 할 수 있죠. 가로 2번 임시 사용 승인에서 1번 그 대지 조성사업의 경우는 구역별로 공사 완료됐다. 주택건설사업은 건축물 통별로 공사 완료됐다. 그러면 임시 사용 승인을 신청해서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아가지고 사용할 수 있죠. 특히
임시 사용 승인의 대상이 공동택인 경우는 세대별로도 공사가 마무리돼 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면 세대별로도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아갈 수 있다. 중요한 거예요. 동그라미 2번 읽어두십시오. 자, 그래서 예제를 보면요. 주택법의 사용검사다.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의 조건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는 공사가 완료된 주택에 대한 동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다. 틀렸죠. 있다 그래야 되죠.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페이지 613페이지 보면 5번. 이 5번은 꼭 시험에 나오니까 별표 5개 치고 이거 첫째 시간에 다 정리를 해드렸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부터 6번과 하나도 버릴 것 없이 꼭 받으셔야 돼요. 자, 1번 포인트. 사용검사 매도 청구에서는 바로 이 시가로만 매도 청구할 수 있다. 시가 그 찾아서 받으시고요. 동그라미 2번에서 알아둘 것은 역시 시가로 매도 청구할 수 있다. 이거.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서는 대표자 선정할 때는 주택소유자 전체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선정하는데 선정된 대표자가 소송에서 판결 받아왔다면 그 판결은 바로 주택의 소유자 전체에 대한 효력이 있다는 거 받으시고 그 다음에 4번 이렇게 매도 청구를 하려는 경우는 해당 토지 면적 그 실소유자가 회복했던 토지 면적이죠. 토지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 면적의 5% 미만이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5번 매도 청구 의사 표시는 실소유자가 소유권을 회복한 납부 2년에 그자에게 송달 조치해야 된다는 것. 6번 이 주택의 소유자들은 매도 청구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의 전부를 그 주택을 공급하여 나갔던 사업 측에 구상할 수 있다는 것. 하나도 버릴 것 없으니까 꼭 받으시고요. 넘어가셔서 예제 문제를 여러분이 풀어보시고 675페이지 주택건설 촉진제트에 나와있죠. 자, 거기 가로 1번, 2번은 한 묶음입니다. 가로 1번과 2번은 한 묶음인데요. 이 주택법상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사업주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주체 중 공공사업주체만 수용을 인정받습니다. 공공사업체는 약자로 국정을 합시다. 국가, 지방사천체, 한국토지공사, 지방공사. 이 네 명만 수용할 수 있는데 어떨 때만 수용하냐? 가로 1번 네 명 딱 줄 것이고 네 명에 딱 공공사업체 이렇게 딱 쓰는 식으로 이네들이 국민주택에 딱 떠 넘치고 국민주택 건설을 하게 한 대지 조성사업 할 때만 공익사업이니까 그 자체가 공익사업이니까 그에 따른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 수용할 때 가로 2번 이 주택법에 규정하고 있는 것 내에는 공치법을 준용해서 하는데 공치법을 준용해 나갈 때에 공치법상 바로 이 공공사업체가 우리가 하게 되는 이 국택건설사업 그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은 공치법 제4조에 규정되어 있는 공익사업 맞죠라고 공치법에 들어가서 사업인정을 받으면 그때 이 공공사업체에 수용권이 부여됩니다. 수용권을 부여받았던 이 사업체는 그 사업할 때 또 주택법상 이런 사업계획 승인 절차가 거칠 필요 없어요. 그 사업계획 승인 자체를 공치법상 사업 인정을 받았다. 그러면 그 사업 인정 자체를 사업계획 승인으로 간주합니다. 이렇게.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으로 간주하니까 별도로 사업계획 승인 안 받고 바로 사업 인정 및 고시 떨어지면 바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2번은 포인트가 뭐냐면은 국민주택 건설 사업을 하는 자들에게만 보호하기 위해서 국민주택 건설 사업은 아주 공공성이 강한 공익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하는 사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사업자 필요한 여러 가지 서류를 관공서에 가서 보고 복사 등처분 교부 청구를 할 수 있는데 다 무료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무료했다 동합체 무료. 자, 그 다음에 채비지 우선 매수 청구해 가지고요. 이 도시개발법상 환지 방식을 가지고 도시개발 사업을 진행했던 그 시행자는 사업비용에 충당해 나가기 위해서 종전토지소유자에게 일정한 비율로 토지를 받아놓은 게 있죠. 그걸 뭐라고 합니까? 채비라 하죠. 이 채비를 가지고 있는 그 도시개발법상 그 시행자에게
어떤 용도로 그 땅을 쓸 테니까 우리한테 좀 파세요. 그러면 그 자리에 우선 매각해서 그 주택 건설 추진해 나가고 있냐? 바로 거기에 국민주택 용지입니다. 가로 1번. 사업체가 국민주택 용지에 따라 떠나면 사업 주체가 국민주택 용지로 사용하게 하여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채비지 매각을 요구한 경우 그 시행자는 경쟁 입찰 방법에 따라 채비지 총 면적의 50%에 포함해서 그 채비를 그 사업체에 우선적으로 매각할 수 있고, 다만 매각 요구하는 사업체가 한 명밖에 없다 그 말이죠. 하나일 때는 그냥 수의계약으로 매각이 됩니다. 오셔서 땅 받아가세요. 땅값 내놓고. 이게 수의계약이죠. 자, 이때 가로 2번이 핵심인데요. 이때 채비지 양도가격은 원칙은 어떻게 처리하냐? 원칙은 감정평가 범위를 통해서 산술 평균해 가지고요. 최소한도 2명 이상인 감정평가업자를 동원해요. 그래서 각각 감정평가를 매기게 하고 감정평가 법인을 2명 동원했다면 합산해서 2로 나오면 그게 산술 평균한 가격이 되죠. 이건 이제 감정가로 확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가를 기준해서 일단 가격을 결정해요. 채비지 양도가격 원칙은 감정가격이다. 그런데 바로 공공성이 더 강한 주택용으로 쓰겠다. 채비를 크면 더 싸게 팔아도 돼요. 그때는 조성원가를 기준해서 팔아도 된다. 어떤 용도냐? 그게 나와있죠. 주거 전용면적 85제곱미터에 임대주택 건설용으로 쓰겠다. 채비를. 또 주거 전용면적 60제곱미터에 구택 건설용으로 쓰겠다. 그러면 조성원가를 기준해서 채비지 양도가를 정해도 된다. 원칙은 감정가격. 예외적으로 조성원가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4번. 이 토지 매수와 보상 업무 위탁이었어요. 이 주택법상 사업 주체가 여러 가지 있었죠. 국가도 있었고. 국가에서 맡는 한국토지주택공사도 있었고, 지방자치단체도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맡은 지방공사도 있고, 민간에 있는 등록사업자도 있고 있었잖아요. 이중 꾹꾹이 국가에서 맡은 한국토지공사 이두 명에게만 바로 4번의 내용을 적용합니다. 이네들이 국토 전반에 걸쳐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업을 할 건데, 그네들이 그 사업자 주택건설 용지 매수하기 위해서 현지인들하고 막 협상하면 트러블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지역을 잘 알고 있고 지역민하고 친밀감을 갖게 되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업무를 위탁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매수 업무하고 손실 업무를 좀 처리 좀 해주세요라고 위탁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민하고 좀 친하니까 일처리가 원만하게 되겠죠. 그래서 4번. 국가 또는 지방 한국 토지 주동사의 사업체는 주택건설 사업, 대지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 매수 업무하고 손실보상 업무를 매수할 토지 그리고 위탁 조건을 명시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 정도만 보십시오. 이때 여기서 알아둘 것은 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렇게 심부름을 시킬 수 있는 자는 누가 사업 주체 때만 가능한가? 국가하고 한국 토지 주동사지 지방자치단체 안 됩니다. 지방사 아닙니다. 등록사업자 아닙니다. 이 정도를 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국공주 우선 매각, 오른쪽 페이지. 677페이지 보면 국공주 우선 매각이 나옵니다. 가로 1번과 2번이 한 묶음이에요. 한 묶음으로 딱 알아서. 이것도 여러 번 출제됐는데요. 자, 이 국가가 가지고 있는 땅. 국가가 가지고 있는 땅 국유지,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땅 공유지, 이걸 국공유를 하죠. 국가가 가진 땅,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땅. 이런 국공유를 매각할 때는 원칙으로 감정가를 정해놓고 경쟁 입찰로 매각을 해요. 그러면 최고가로 입찰한 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원칙인데, 외주로 특례도 가지고 이 국공유를 이러한 주택으로 쓰겠다. 그러면 그 주택건설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런 자에게 우선 매각과 임대를 허용합니다. 어떤 용도로 쓰겠다라고 이걸 매수 임차를 원하면 그자한테 우선 매각과 우선 임대가 가능하냐? 국민주택 규모 주택. 그러면 완전 서민형 주택이에요. 국민주택 규모 주택을 이 땅에다가 50% 이상 건설하겠다. 이런 주택 건설 용도로 쓰겠다. 아니면 조합주택, 지역 직장 조합주택. 이런 용도로 쓰겠다. 그런 사업체가 나타나면 국공유를 이네들한테 우선 매각, 우선 임대를 할수 있고, 이네들이 이걸 사면 매수가 되죠? 이네들이 빌려가면 임차가 되죠?
그러면 얘네들은 이런 목적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걸 넘겨받았다면 언제 이 사업에 들어가느냐? 늦어도 2년에. 만약 2년에 들어가자면 다시 팔았던 것은 환매, 빌려서 임대가를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2년. 그리고 가로 1번에서 동그라미 1, 2, 3번을 정확하게 알아주셔야 돼요. 특히 동그라미 1번 그걸 꼭 알아주시고 2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넘어가시고요. 자, 그 간선시설 나오죠. 간선시설에서 알아볼 거. 주택법상 모 주택건설 사업을 하는 사업체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 지역의 땅을 가지고 주택건설 사업을 하는 사업체가 있다.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체가 있다. 근데 이 사업장에 단독택이면 100호 이상, 공동택이면 100세대 이상 이런 용어 쓴다고 그랬죠? 이렇게 대규모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체가 있다. 아니면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16,500종부터 이상의 규모로 대의를 조사하는 사업체가 있다면 이 사업에 집중하도록 법에서 도와줍니다. 결국 이 주택을 건설해서 우리 국민에게 공부를 할 것이고 국민의 주관적 도모에 협조를 할 능력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이런 사업체 너네들 열심히 사업만 해라. 그러면 그 지역에 필요한 간선시설 끌어다 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간선시설. 그래, 간선시설 알죠? 도로, 뭐 상하수도, 상하수도, 전기, 가스, 지역난방, 통시설, 우체통 이런 것들이 간선시설이죠. 이런 간선시설을 법에서 야 니네들이 갖다 설치 제공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설치무자냐? 이건 지방자치단체, 이것은 공급하는 자, 이것은 국가. 그게 박스 안에 보면 있죠. 심화해가지고 이런 자들이 언제까지 이걸 끌어다 주도록 하고 있냐? 이 사업이 끝나면 사용 검사를 받아 사용에 들어가는데 그때까지는 끌어다 줘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용 검사까지. 그러면 100호 미만, 100세대 미만, 16,500종부터 미만의 사업을 하는 사업체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그네들은 자기가 필요한 이런 간선시설을 자기 돈 들여가지고 끌어다 써야 돼요. 그건. 그래, 그런데 이 규모 이상의 사업장일 때는 바로 법정된 자가 간선시설을 바로 비용 들여서 끌어다 주게 돼 있다. 이렇게. 설치무자가 그나 있죠. 박스 안에 받으시고요. 가로 2번 사용검사가 맞춰주라고 이렇게 하고 있죠. 이때 도로하고 상하수는 원래 지자체에서 끌어줘야 하는데 지자체 제일 열악하면 국가에서 2분의 1까지 돈을 보조할 수 있다. 가로 3번에 1번 읽어두시고. 그리고 이 지중설로 전기를 한전에서 끌어다 주는데 한전에서 돈 들여서 끌어다 줘야 됩니다. 근데 이 사업체가요 지중설로를 요구해. 그러면 반반씩 내면 돼. 반반씩. 원래 한전에서 다 돈 들여서 끌어다 줘야 되는데 전기 간선시설 지중설로 땅속에다 묻어달라고 한다. 그러면 요구한 자하고 한전에서 절반씩 내면 된다. 이렇게 받으십시오. 그리고 이 사용검사까지 이 간선을 끌어다 줘야 되는데 이 간선시설 설치 제공 의무자들이 바빠가지고 못 해주겠다. 그러면 사업 주체하고 이 간선시설 설치 제공 의무자하고 협약을 체결해. 야, 네가 사업체 네가 일단 끌어다 쓰고 우리가 돈 다음에 줄 테니까 그렇게 하자라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요. 이때 그렇게 계약을 체결해서 사업체가 일단 자기 돈 들여서 끌어다 썼다면 언제까지 간선시설 설치 의무자들은 이 친구한테 그 비용을 상환해서 줘야 되냐? 3년. 디귿의 3년은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나머지 통과하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681페이지. 이제 주택법상 이런 절차 걸쳐서 사용검사 받고 사용해서 공급을 한다. 그때 공급이란 게 뭐냐면 681페이지. 공급이라 하면 주택이라든가 복리스를 분양한다든가 소유권을 아예 넘겨주는 분양이라든가 소유권은 넘겨주지 않고 빌려주는 임대 이런 것들 다 묶어서 주택 공급이라 해요. 넘어가셔서 이제 682페이지. 682페이지 1번 보면 공공주택사업자, 공공주택사업자 아까 말씀드렸죠. 공공주택사업자 그따 줄까 봐요. 공공주택사업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이 자리 바로 50% 이상 출자해서 50% 초과해가 출자해서 만든 부동산 투자회사.
이네들을 공공주택사업자라고 그래. 이네들이 이 주택에 입주를 모집한다. 아파트 한 잔에 복리세 유치원이라든가 상가물 입주를 모집한다. 그때는 이네들은 관할 시장수 구청한테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는 것도 아니고 복리세로 입주자 모집 신고를 할 필요 없다. 이거 아셔야 돼. 그리고 공공주택사업자를 제한 나머지 사업체만 입주를 모집할 때는 관할 시장수 구청한테 승인받고 복리세로 입주를 모집할 때는 신고합니다. 제한다. 이거 중에. 그리고 2번 제가 입고하면 잘 따라오세요. 사업체가 건설한 주택을 공급하려는 경우 거기다 줄 것이고 니은으로 바로 내려가서 벽지, 바닥재, 주방용구, 조명기구 등을 제한 부분의 가격을 따로 제시하고 이를 입주자 선택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 이렇게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마감자재 목록표 나 있죠. 마감자재 목록표 해가지고 가로 1번 사업체가 시장에서 구청장에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마지막에 마감자재 목록표를 만들어가지고 견본주택 각실의 내부를 촬영한 영상까지 제작해서 바로 입주자 모집 승인권자인 시장수 구청에 제출해야 됩니다. 가로 3번으로 건너가서 시장수 구청장은 이런 마감자재 목록표하고 영상물을 사용검사가 있으나부터 2년 이상 보관하고 입주자가 일람을 요구하면 공개를 해줘야 된다는 거. 가로 3번. 사업 주체가 마감자재 상사업체 부도 등으로 인한 제품 품귀 등으로 품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계획 승인 마감자재 목록표와 마감자재 목록표의 마감자재와 다르게 그때 또 다르게 마감자재를 시공 설치하는 경우는 당초 마감자재와 같은 질 이상 그 말 중에 같은 질 이상이지 이해하면 틀리겠습니다. 질이 같거나 더 좋은 것을 써라 그 말이죠. 이해하면 틀리고요. 같은 질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그리고 사업체가 마감자재 목록표의 자료와 다른 마감자재를 시공 설치하는 경우는 그 사실을 입주자에게 알려줘야 된다. 자, 그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한참 넘어가시면 이제 687쪽이 나옵니다. 687쪽 보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태 이런 게 나오는데 그런 건 뭐 중요한 거 별로 없고요. 마지막에 가로 2번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 이것 좀 받으세요. 도시형 생활태 하나 체크하고 넘어가서 보면 3번, 4번, 5번, 6번까지 있는데 그중에 3번하고 5번을 꼭 봐주세요. 관광특구에서 건설 공하는 공동체로서 해당 건축물의 층수가 50m 이상이나 높이 150m 이상 공동체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5번 도시 및 주광형 정비법에 따른 공공재개발사업에서 건설 공하는 주택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진로 밑에 마지막 줄 보면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택에 입주자 거주무 기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택을 싸게 분양받았다 그러면 그 집에 직접 들어와서 거주를 해야 되는 의무기간이 있어요. 그게 1번 보면 사업체가 수도권에서 건설 공하는 분양가 상한주택이다. 그런데 공공택지에서 건설 공하는 주택은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 매매가격 대비 80% 미만인 주택은 5년 동안 살아야 되고 80% 이상 100% 미만인 그런 주택은 3년 동안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수도권 중 공공택지, 에어택지에서 건설 공급하는 주택 경우는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매매가격의 80% 미만인 3년, 80% 이상 100% 미만인 2년. 그리고 2번 세종시가 투기 과유로 묶여있는 장소에서 분양받았다 그러면 3년. 3번 도시정비법에 따른 공공재개발사업에서 건설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분양가격이 인근 주택 매매가격이 100% 미만이다. 그럼 2년 동안 살아야 된다. 이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나머지 나올 가능성이 없으니까 통과하겠습니다. 쭉 넘어가면은 692페이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구 지정과 해제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다. 그 정도만 딱 하나 찍어놓으세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구 지정과 해제는 누구만 하냐? 국토교통부 장관만 딱 그거 하나만 딱 봐두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통과하고요. 694페이지 통과하고 695페이지 하나만 695페이지 보면 분양가 심사위원회 설치가 나왔습니다. 거기 보면 시장수 구청장은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공시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여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
신청 있은 앞도 며칠 내 분양가 심사위원회 설치 운영 의무가 있냐? 20일 그 숫자 하나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자, 주택 공급 취소 결함의 금지. 이건 이제 별표 다섯 개. 여기서 한 문제 나오니까. 자, 누구든지 이 주택보다 건설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서지, 그것도 줄 거예요. 다음에 그 증서지는 밑에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 기역, 니은. 이게 딱한 문구. 이런 것들을 매매 동그라미, 증여 동그라미, 근데 상속과 저당을 지어야 된다. 그 말은 허용된다. 그 말이에요. 알선, 간고. 이네 가지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거짓이나 부장방부로 이 법에 따라 건설 공급되는 증서나 지위를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해서도 안 된다. 어떠한 증서 지위를 함부로 매매, 증여, 알선, 간고 행위 하지 못하도록 하느냐? 1, 2, 3, 4 기억령 꼭 받으셔야 돼요. 그 지역, 직장, 주택조합원의 지위, 주택상환사채, 그 다음에 입주와 저축서, 시장군수 구청에 발행한 무허가 건물 확인서, 철거 예정증명서, 철거 확인서,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한 이주 대책에 하여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지, 이주 대책 대상자 확인서. 이런 것들을 밑에 써놨습니다. 하지 말라. 뭐, 매매, 증여, 알선, 광고 중에. 근데 무엇은 해도 괜찮냐? 상속과 저당. 당연히 그것은 가능합니다. 만약 하지 말라 했는데 했다면 위반자 되겠죠. 그래, 위반자는 동그라 1번. 국토교통부장관 사업체가 그 주택의 공급 신청을 할수 있는 지위를 무효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 계약은 취소해야 됩니다. 그리고 2번. 사업체가 위반자에게 받았던 돈을 지급하면 지급한 날에 그 주택을 사업체가 다시 취득한 간주해버리죠. 3번. 그리고 주택 가격을 지급하고 나가라라고 퇴거를 명할 수 있습니다. 가로 4번.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런 위반자에 대하여 10년의 범위 내에서 주택의 입주 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5번이 이번에 또 법개정을 통해서 들어왔는데요. 국토교통부장관 사업체는 위반한 공급지도 결함이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주택 또는 입주로 선정된 지를 취득한 매수 있죠. 그 자들은 보호를 해줍니다. 그래서 자기가 정말 그 위반된 건인지 모르고 자기가 매수했다라고 소명하면 그자들 것은 마지막 줄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오른쪽 7번. 만약 위반자들 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지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을 범죄하고요.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면 바로 그 3배의 금액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그 정도 보시고요. 넘어가셔서 그 주택의 전매 제한의 특례가 있죠. 주택법상 분양가 상한제 적용 같은 경우는 바로 일정 기간 동안 전매 제한 받는데 그건 몰라도 돼요. 전매 제한 기간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근데 전매 제한 주택인데도 불구하고 법정 내 8가지 사유가 발생해서 그걸 소명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동의를 받으면 전매 제한을 받지 않고 팔고 나가도 돼요. 그때 분양가 상한제 정책을 공급받는 자가 전매한 때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그 분양가 상한제 정책을 우선 매입할 수가 있습니다. 가로 2번에 6, 701페이지 보면 1번부터 8번까지 이건 중요표. 이런 사유가 있으면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동의받고 전매하고 나갈 수 있다는 거. 그중에 1번 중요합니다. 세대원이 근무상, 생업상, 사정, 질병, 치료, 취약, 결혼 때문에 세대원 전원이 다른 광역시, 특별자치, 특별자치, 시군으로 이전한다. 다만 수도권인 서울특별시, 인천, 경기도로 이사갈 때는 그때는 허용 안 돼요. 3번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가야 돼요.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전부 이주 간다. 세대원 전원이 2년 이상 해외 가서 체류한다. 이혼으로 배우자에게 그 주택을 넘겨준다. 그리고 밑에 7번 그 입주로 선정된 주임 분양권이라든가 주택의 일부만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것은 허용합니다. 특히 8번 실직, 파산, 신용 불량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했다. 그때도 바로 전매가 허용됨을 꼭 받으십시오. 자, 그건 출제가 유리시 되니까 받으시고 나머지는 쭉 통과해야 됩니다.
넘어가셔서 쭉 넘어가면 704페이지 주택 전매 제한에 이반시 조치해 가지고요. 위반자금 다시 환매해 버립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입주자를 국장이 제한할 수 있죠. 그리고 4번 벌칙은 아까 주택 공급세 위반자고 똑같이 3년 위반 행위로 얻었던 이익의 3배가 그 3천 원 정하면 그 3배 상당 금액의 벌금을 처분한다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쭉 넘어가면은 708페이지 투기 과일주가 나옵니다. 투기 과일주는 가로 1번 누가 지하냐? 국장과 시도사가 주택가 안정을 위해서 지정하고 해지합니다. 그때 이제 박스 안에 708페이지 투기 과일주 지정 기준이 있죠? 이건 꼭 읽어두세요. 1번, 2번, 3번은 꼭 이런 데다 투기 과일주 지정한다 받으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3번, 1번 국장이 투기 과일주 지정하고 해지할 때는 미리 시도사 의견 듣고요. 그리고 시도사가 지정하고 해지할 때는 국장과 협의한 내용 보십시오. 그리고 4번에 2번 국장은 반기마다 밑에 줄 투기 과일주 지정 유지부를 재검토해야 됩니다. 이걸 묶어놓을까 풀어놓을까 이걸 반기마다 한다 이런 거 보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쭉 넘어가셔서 711페이지 조정 대상이나 있죠. 조정 대상적은 누가 지하냐? 국장만 그것만 딱 봐주시고 다음에 통과 이런 거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712페이지 가로 3번에 2번 조정 대상적의 지정 유지 여부 재검토 주기 이것도 반년마다 반기마다 한다. 국토교통부장은 반기마다 조정 대상적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한다. 반기마다 한다 이 정도 보십시오. 그 다음에 나머지 통과하고요. 쭉 넘어서 쭉 넘어 뒤에 시험에 나올 거 하나 있는데 저기 뒤에 728페이지 주택 상황 사채가 시험에 나오니까 중요표에서 별표 5개 치고 중요한 거꼭 봐두세요. 주택 상황 사채는 첫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1번 한국토지지통사업 등록사업자만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해서 주택자금 조달을 하고 있다는 것. 가로 2번, 1번.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는 이두 명은 주택상환사채 발행계획서 작성해서 국토교통단에 승인받는다 받으시고. 가로 3번은 건너뛰어서 민간업자인 등록사업자는 바로 발행을 할때 규제가 셉니다. 밑에 기역니은 디귿의 요건을 갖춰야 돼요. 그리고 동그라미 2번. 까지 요건을 맞춰가지고 발행한데 이런 기준에 맞고 반드시 보증을 받아야 돼요. 금융계라든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받았을 때만 등록사업자는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고요. 이때 등록사업자로서 어떤 요건을 맞춰야 발행할 수 있냐? 자본금은 5억 원. 그리고 개인 안 되고 법인일 때만. 그리고 최근 3년간 연평균 주택건설적이 300호 이상일 때. 그 정도는 알고 계시고 오른쪽에 4번에 주택상환사채는 반드시 기명주권으로만 발행한다. 그리고 액면가대로 싹 발행해야 되고 할인방법으로 발행할 수 있다. 이 정도. 그리고 가로 5번 주택상환사채 발행해서 자금 들어왔습니다. 납입금은 어떤 용도로만 써야 되냐? 그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구입 조성비로 주택건설자재 구입비로 건설공사비 충당 이런 용도로 써야 됩니다. 다른 거안 되고요. 그 다음에 가로 6번 중요하네. 이 등록사업자가 주택상환사채를 팔아먹고 법을 위반해서 등록을 오늘 말소당했다. 말소당했다 하더라도 이미 반했던 사채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 사채는 유예해서 책임져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2번. 주택상환사채는 이를 함부로 양도, 중도 해약할 수 없지만 동그라미 1번, 2번, 3번 세 가지 경우는 중도에 양도 가능합니다. 어떨 때냐? 해약도 가능하고요. 세대원 전원이 다른 행정으로 이사 가야 돼. 근무상 생업사 사정, 질병치료, 취약, 결혼 문제 때문에 전원이 세대원 전원이 상속받을 수도 이사 들어야 됩니다.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민 가다든가 세대원 전원이 2년 이상 해외 체류한다. 이럴 때는 중도 해약과 양도 가능하다. 이런 사유로 넘겨준다. 양도 그럴 때 가로 2번 양도 방법이 나와있죠. 이때 사채권자 명의 변경은 취득자의 생명과 주소를 사채권부에 기록하는 방법으로 하고 취득자의 생명을 채권에다 기록해야 돼. 그래야만이 대항력이 있다. 이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가로 3번. 이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해서 팔아먹던 자는 사갔던 자에게 주택을 건설해서 주택으로 갚아준 원칙이지만 원리금 상환할 때에 현금으로 달라고 하면 현금 상환도 된다. 이거. 가로 4번 중요하다.
주택상환 사채의 상환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중요하고, 그 다음에 법 적용, 주택상환 사채 발행에 관하여 주택법의 규정에서 먼저 적용한 데 없으면 상법 중 사채 발행 규정을 적용한다는 것. 여기까지 해서 주택법을 짓죠. 자, 다음에는 건축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